5월 25일 일본 도쿄돔. 4만 3천여 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이들은 비의 노래와 몸짓에 열광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비가 아시아권 최정상의 가수라는 것이 이번 월드 투어에서 입증됐다. 비의 인기가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통할 것인가. 6월 30일 LA 공연에 관심이 집중됐다. You would all join me in standing and welcoming our honored guest today, Mr. Ji Hoon Jung. LA 공연은 지난 6개월간 계속된 월드 투어의 승패와 비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이번 제 공연은 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상하는 것보다도 기대 이상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마지막 투어이다 보니 아마 최고의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6월 30일 오후 공연장인 스테이플스 센터에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연을 1시간 30분여 앞두고 황색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했다. 그날 예정된 비의 공연은 취소됐고 입장권은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Very sad. Disappointed? Yeah, same thing here. Yeah, because we were here for the concert. We drove here. We don't live near here. I just feel, you know, I'm disappointed at the moment, but, you know, I'm not mad at him. I still love him. But I believe he had nothing to do with it. I'm just disappointed that he had to cancel in like 45 minutes before the show. 실망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팬도 있었다. 왜 공연이 취소됐는지 안내 방송은 없었다. 이날 밤 비는 팬 모임에 나타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제가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예 무대가 없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나 억울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결정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억울해요. 야심찬 비의 월드 투어는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무슨 학교에도 아니고 월드스타를 목표로 야심차게 기획했던 톱스타 비의 공연이 개막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무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지만은 가수 소속사, 월드투어 주관사, 현지 기획사의 말이 서로 다르고 급기야 소송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가수 비가 아시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무산된 배경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동훈, 임경식 PD가 취재했습니다. 비의 월드투어는 아시아권의 가수가 세계 시장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대담한 기획이었다. 텃밭격인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관심사는 역시 미 개척지인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하는 여부였다.
항상 마이클 잭슨 공연이다 뭐 큰 아티스트 해외 아티스트 공연을 사가지고 와만 봤지 저희가 갖고 있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 투어 장비를 갖고 떠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그게 한류의 새로운 매개 뭐 한류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질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공연을 보여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투자 규모도 관심을 모았다. 스타엠은 B의 임대료로 100억 원을 소속사 JYP에 지불했고 월드투어 성공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기대도 컸다. 스타엠은 월드투어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올랐다. 비의 월드투어 무대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평을 받았다. 대규모 무대에 무엇보다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 연출되는 영상이 관객을 압도했다. 진보한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이런 무대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활용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 공연이 예정됐던 스테이플스 센터. 무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문의했으나 센터 측은 취재를 거절했다. 이에 월드투어 무대 연출 총책임자는 스타엠의 유승호 씨였다. 유 씨에게 공연을 취소할 당시 무대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봤다. 무대가 연장이 돼서 저도 정말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런 자료들을 솔직히 다 가지고 왔어요. 무대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약 저희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약 20 그래서 30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제가 요거 유 씨는 공연 취소 당시 무대 상황을 담은 CD를 건네주었다.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내용에 맞게 이 자료는 공연 취소를 결정한 지 30분쯤 지나 촬영했다고 한다. 공연을 1시간 30분 남겨둔 시점. 화면으로 보이는 공연장은 기본적인 무대조차 완성돼 있지 않았다. 아, 이거 봐. 이게 본 무대야. 이 높이를 봐봐.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네가 지금 공연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 아티스트가 그 무대에 선다는 건 서울에서 정말 어떤 그 약식으로 진행하는 팬미팅보다도 더 허접한 무대에 아티스트가 서게 되는 거죠.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는 월드투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은 현지 기획사를 너무 믿는 것이 화를 불렀다고 했다. 처음에 그분들이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이 확실하고 믿었고 그게 믿음의 소지가 실수의 소지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드투어 무대 작업을 시간대별로 촬영한 화면이다. 워낙 대형 무대다 보니 무대 전체를 완성하는 데 최소한 3일,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런데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는 공연 전날 농구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무대를 지어야 했던 것이다. 3개월 전서부터
과연 12시간 안에 세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현지 프로모터와 계속 의견을 나눴고 협의를 거쳤고 미국에 있는 유니온들은 그 시간이면 충분히 무대와 장비 전체를 세팅할 수 있다.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거는 미리 밖에서 세팅을 해놓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지만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현지 무대 연출자는 새벽 2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후 3시에는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정말 환상적인 스케줄입니다. 하지만 이 스케줄에서 어느 것 하나가 뒤로 밀리게 되면 순차적으로 전체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고 이건 공연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마크 루소 씨는 자신의 그 단연간의 십수년간의 수십년간의 경험과 미국 그 프로덕션 팀들의 노하우와 등등을 통해서 전혀 문제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는 스케줄이라고 계속 장담을 해왔던 거고. 공연 2주 전 비가 LA에 도착했다. 이어 공연 5일 전 무대 감독 등 프로덕션 선발대가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 직후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한다. 조명 업체 하고 쓴 계약서예요. 공연이 6월 30일인데 6월 27일 날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현지 기획사가 공연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조명 업체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전제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수표가 부도가 나서 새로운 업체를 찾다가 늦어진 거예요. 앤디의 저한테의 변명은 조명 업체가 돈을 더 요구한다. 돈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늦게 계약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지 기획을 담당한 사람은 V2B의 앤디 김 씨. 대규모 공연을 기획해본 경험이 없는 한인 2세 청년 사업가였다. 스타엠 측은 공연 사흘 전 앤디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작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40분에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결제가 원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대 업체에서는 결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작업을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다 스탑돼 있는 상태라는 거를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 앤디 김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서야 업체들이 이제 계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오늘 저녁에 마무리 짓겠다. 결국 현지 기획사의 자금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연 당일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었다.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무대의 모양도 설계와 달랐다고 한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에 저희가 200명을 앉혀놓고 공연할 수는 없었다고. 우리 여기서 바리케이트를 최소한 2m 정도 이상 떨어져서 치고 뒷공간도 마찬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에 130명을 그렇게 어디다 넣는다는 건지 이 공간에. 월드투어의 기본 구조인 돌출 무대 안에 팬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그릴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 둘, 세 칸을 드러내고 그릴을 깔고 밑에 그 수조를 받쳐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나만 사랑하는데 가수 비가 비에 젖는 효과를 내야 할 위치에는 물이 빠지는 장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거쳐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걷은 다음에 이 밑에 기둥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기둥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랬던 건지. 비를 들어올리는 효과를 내기 위한 리프트도 고정할 구멍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티스트는 이제 뭐 많이 울고 난리가 났죠. 무대 뒤에 와서 3시서부터 돌아와서 공연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고요. 공연을 캔슬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 무대 위에 아티스트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올라갈 계단도 없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현지 기획을 담당했던 V2B의 앤디 김 씨를 만나봤다. The reason why the concert was canceled because of bounce check. But again, as I said in my official statement, that the reason why the concert was canceled was not because of bounce checks. All of the contractors, they received their deposit in the time that we've given it to them without it bouncing. 김 씨는 부도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현지 기획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조명 회사가 공연 직전 그만둔 것도 부도 수표 때문이 아니고 스타엠 탓이라고 반박했다. 현지 무대 연출자인 마크 루소 씨가 V2B 측에 보낸 이메일이다. 한국의 스타엠이 과도하게 간섭을 해 괴롭힌다며 계속해서 간섭할 경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So around June 22nd, the lighting company that we originally hired, they said they're going to pull out. They said they're not going to work with this concert anymore. And we asked them why, and they go, because the people from Star M, when they communicate with the lighting company, they are disrespectful. And in America, if you're a professional, we follow the list of requirements exactly. But in Korea, they question after question after question after question. This is 3 months of emails back and forth like this. So the lighting company finally said, you know what, forget it. Yeah, 부도 수표 때문에 무대 제작소가 작업을 중단했다는 스타엠 측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무대를 제작했던 업체를 찾아가 봤다. You got deposit from them. Okay, you got deposit from them, but it was bounce check. No. I never got a bounce check. That's a lie. That's total. Incorrect. We want to verify with you. Incorrect. I never got a bounce check. You can look at my, I can print out my checking. 부도 수표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표 때문에 작업을 중단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You know, it took me a little longer to get it. We'd already, before I even got the deposit, I had already started building this. 그렇다면 부도 수표가 지급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로로 나온 것일까? 현지 업체들 중 조명 회사에 문제가 있는 수표가 지급된 적이 있다고 한다. Well,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check, and we still don't know what the problem was. But we were issued a check, and it didn't bounce. The check didn't bounce, but the bank, when we paid that check into our bank, the bank queried it. They said, you know, we're not. This check doesn't look quite right. I think the promoter genuinely believed the way he had that check issued from his bank or whatever that it was a good check. 부도 수표가 아니라 수표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And that's when the promoter agreed, well okay, if the check should be good, but if it's not, I'll sort it out with the bank later. I will get you cash. And I was there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he gave me cash. I had some cash to pay for it. We still were going to have another payment later in the day, which actually did happen. But at no time did that delay what the services that I was providing. 부도 수표는 없었고, 또 그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적도 없었다는 것이 업체들의 진술이었다. 그렇다면 왜 무대 설치가 지연됐던 것일까? 공연 당일 현장에서 일했던 한 재미 교포 인부에 따르면 아침 무렵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셋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순조롭게 아주 진행이 잘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공연이 안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무대의 높이가 설계도와 차이가 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Some of the dimensions were different
right? Yes. So we had to adjust heights. They told us it was 2 meters tall, so we convert meters to feet, but it was 2.5 meters. They were wrong.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정오 무렵. 스타임 측이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가 문제였다고 한다. What I saw as being the first problem that occurred was when the Korean equipment was loaded onto the stage and Brain brought over some of their own equipment, particularly the video screen, which was, I think, manufactured in Korea. 스타임 측은 LED 스크린 등 이번 월드 투어 무대에서 핵심적인 장비들을 한국에서 제작해 현지로 가지고 갔다. 그런데 공연장 측에서 이 장비들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문제 삼은 것이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미국의 UL 규격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조차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입에 입으로 그 일들이 이번에 그걸 못 쓴다라는 말들이 전해졌었고 동요됐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당황스러워했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희는 그것이 못 쓰는 이번에 못 쓰게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공연 취소까지 될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때부터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한다. LED 스크린의 안전검사 통과 여부에 공연에 사활이 걸렸던 것이다. 레인 월드 투어 공연은 사실 그 비디오로 시작을 해서 비디오로 끝을 맺는 비주얼이 굉장히 강한 비디오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오후 4시 공연 안전 담당 검사관이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불꽃도 안 돼요. 컨베이어 벨트도 안 돼요. 스크린도 안 돼요. 전기도 쓸 수 없어요. 무대는 다 틀어져 있어서 위에서 댄스 플로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라고 사운드 조명만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LED 스크린이 문제가 된 후 한국에서 온 스태프들은 장시간 회의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무대 작업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한다. 중간에는 스테이지에는 아무도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연 당일날 2시간 막 이 정도 되는 시간 내지는 그런 시간들을 손을 다 놔버리고 있는 상태. 우리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비는 두 차례나 현장에 나왔다.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좀 얼굴에는 좀 눈물을 흘리셨는지 안 흘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공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 보이시는 듯한 느낌의 표정을 갖고 들어오셨었고. I mean, Rain himself came there. I saw that he was there. I know, I heard from Rain's people that he was trying really hard to find a way to do the show because he really wanted to do the show. And he came out and he was sitting out in the venue and he was looking at the show and he was talking to people and I think he was trying to find a way whereby if they didn't use this, they didn't do that, they could still do a show. 오후 6시, 스타임 측을 비롯한 공연 관계자들은 장시간의 회의 끝에 공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임경식 PD, 관계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 느낌으로는 무대 설치가 늦어진 것도 늦어진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한국에서 가져간 LED 스크린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공연 취소의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조차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장비들이 이번 공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시아 공연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미국 공연 기준은 까다로운데 특히나 관객들의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드 투어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취재하면서 그 점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TV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아직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LA 공연의 취소는 그 전에 줄줄이 취소되었던 미주 공연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주 공연 뒤 취소되었던 원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이번 월드 투어와 관련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됐다. 고소인은 B의 하와이 공연을 준비했던 현지 기획사. P 고소인은 B의 기획사인 JYP, 월드 투어를 주관한 스타엠, 그리고 가수 B 등이었다. 그다음에 레볼루션, 그다음에 정지훈이 B. 그럼요. 미국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아티스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여기서는 뭐 걔들 한 소리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끼리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현지 기획사는 하와이 공연이 취소된 것이 사기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돈도 안 돌려줘요. 취소다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백주대낮에 남이 돈 몇 억씩 꼴깍하고서 10원 앞을 안 돌려주는 게 도둑놈이 지금 뭐예요 이게. 공연이 취소됐다는 사실도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어. 야, 이거 꿈이야, 상시야.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한마디 현지 프로모터한테 언질도 안 하고 지네가 먼저 언론에다가 그랬다가 알려버려요. 말도 안 되죠. 공연을 불과 일주일 앞둔 6월 8일. 입장권마저 팔리고 있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전해진 취소 통보. 현지 팬들과 공연 관계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몰라 공연 하기로 했는데 찌라시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무용지물 됐어 이거. 월드 사기. 월드 사기. 뭐 월드 투어 그보다 월드 개망신인데 지금. 월드 한 사람이 이제 얼굴도 못 들어. 아예 그냥 끝장났고. 이미 팔렸던 입장권은 모두 환불해 줘야만 했다. 공연을 준비했던 현지 기획사는 큰 손실을 입었다. 그 당시에 보셨던 손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계약금까지 해가지고. 계약금 5억에다가 프로덕션비하고 홍보비하고 해서 한 40만 불,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간 거라 10억 가까이 보셨네. 공연장의 무대 준비를 시작하던 상황.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타엠 측에 따르면 LED 스크린 등을 매달기 위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한데 현지 기획사가 이를 준비하지 않아 공연 준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정말 몇십 톤에 달하는 것들을 크레인으로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하와이가 비바람이 제주도 이상으로 막 정말 수시 때때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크레인으로 잡고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가 이제 시발점이 됐던 거죠. 그런데 현지 무대 감독의 입장은 달랐다. 하와이 공연 무대 감독은 LA 공연을 준비 중이던 마크 루소 씨. 스타엠이 미주 공연 전체를 맡긴 사람이었다. The reason I'm here and the reason I got involved in this particular show is because I've overseen the production of every single US state. And I'm the person that knows what range requirements are. I was brought in by Mr. Lee and these gentlemen to make sure that they had covered all the bases because of the conflicts of the questions that had been raised about the production. 하와이 기획사는 공연장의 안전 문제는 핑계일 뿐 실제로는 비의 영문 표기인 레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연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레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근데 네바다 고소장이 언제 들어왔냐면 2월달에 2007년 2월달에 고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누구를 고소했냐면 JYP와 스타임과 레인을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세 분을. 근데 이게 2월달에 들어왔으면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가 뭐 안 적이 없었거든요. 소송이 제기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 열렸던 비의 라스베가스 공연이었다. 이 공연이 끝난 후 네바다주에서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밴드가 비 측에 레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레인스 커밍이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이던 월드투어 공연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비와 소속사인 JYP 그리고 스타엠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에서 이들은 미주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으로 공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당시 B의 소속사였던 JYP는 이 소송 때문에 B의 미국 공연이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는 일정한 형식만 갖춘다면 누구나 제약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청 자체가 공연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이 현지 기획사의 주장은 달랐다. 레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 21경에 이메일이 이제 스타임 쪽으로 직접 와서 뭐라 그러냐면 레인이야 이름을 쓰면 위험하다. 법적으로 걸려 있다. 그래서 지훈스 커밍으로 바꿔라. 근데 그 당시 때는 저희가 뭐 광고나 모든 게 메인스 커밍 나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훈스 커밍으로 저희 바꿨어요. 티켓마스터 저희 파는 쪽에 티켓 판매하는데 바꿔갖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 날에 또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다음 날에 또 뭐 또 딴 걸 바꾸라는 거예요. JYP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연에 메인 이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름을 지훈스 커밍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름을 레인 싱어로 바꿔주세요. 서로가 JYP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TF의 결의를 요청한 얘기들은 저희가 프로모터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냈어요. 현지 기획사는 B 측의 요구대로 최종적으로 레인 더 싱어라는 이름의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제기된 것이 이른바 안전 문제였고 무대에 대한 지적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수정을 하고 다 원하는 요구대로 다 맞춰줬었는데 이분이 그때 같이 하와이 있었어요 저희랑. 근데 이분한테 연락이 오더니 뭐라 하냐면은 아 이게 너무 안 예쁘지 않냐 무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갖고 야 장난하냐 어 무슨 안 예쁘다고도 지금 너 잔디 녹색이라고 공연 안 할래 뭐 이런 식인 거. 그래서 막 따졌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면 아 근데 미안한데 벌써 늦어갖고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 그쪽에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덕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정리를 공연을 안 가게 됐던 환경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뭐 반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그게 가처분 소송에 대한 문제가 돌아올 때 소송 판결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났으면은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들은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었었어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후 스타엠은 미주 지역 판권을 판매했던 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하와이를 비롯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공연 전체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LA 공연을 준비 중이던 기획사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But then the same time within 30 minutes I received a letter from StarM. The CEO calls me and goes, "Don't worry about the letter. Your concert we will still do." And so I didn't know who to believe, and so I rely on the paperwork, and I keep on asking them, send the retraction. It took them nearly a week and a half, almost 2 weeks.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전화로 LA 공연을 추진하라고 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6월 초 넘어서 변호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기각될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공연지를 체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LA 공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데미를 LA에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게 아티스트와 저와의 의견이었어요.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불신이 극에 이르렀다. LA 공연의 무대 연출자인 마크 루소조차 공연이 이루어질지 의심했다는 것이다. This is why when you ask me if I'm still going to do LA, I said, who knows what they're going to do. When I got here on, you know, on Friday, I believed I was going to be doing a show here, you know, and yeah, so what makes me think that LA is any safer? 공연 한 달 전까지 취소와 번복을 오락가락했던 LA 공연. 결국 B의 미주 공연 무사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었다. 윤경식 PD, 미국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쨌거나 이제 가수 B는 명성에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라는 이름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 지난 2월이라 그랬죠. 근데 왜 진작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와서 공연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비핵
월드 투어는 건설공사의 하청 지하청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공연의 질이나 가수를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번 기회에 한몫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B의 상품성은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검증된 것이었다. 나아가 최근 아시아 커뮤니티가 부쩍 성장한 북미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한류 스타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그 당시에 B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수가 그 여기 와서 캐나다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공연 자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연 진행할 때 여러 군데서 협조받아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라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B의 공연을 추진해오던 캐나다의 한 기획사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로 직접 가서 스타임 관계자들과 공연장 등 재반 사항을 논의했다. 그 공연장과 기타 공연장 사진들을 들고 가서 여기서 가능하냐, 이 무대 설치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가능하냐라고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갔었고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 하자 스타임 측은 레볼루션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라고 통보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약 조율 중에 그 레볼루션이라는 한국 회사랑 계약을 해라라고 저희한테 메일을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선뜻 계약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스타임으로부터 만약에 레볼루션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될 경우에는 공연을 틀림없이 스타임이 책임지고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했던 이 기획사는 공연 계약금을 스타임의 계좌에 직접 송금했다. 스타임과 현지 기획사 사이에 레볼루션이라는 업체가 끼어든 이유는 스타임이 미주 공연 판권을 이 업체에 팔았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계약은 레볼루션과 하고 계약금은 스타임에 지급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캐나다 업체는 그거를 레볼루션으로 안 주고 안 거치고 바로 저희한테 넣은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원래 계약의 흐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책임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즉 뭐 그런 걸 따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2중 3중 안전장치를 취한 현지 기획사는 공연 홍보를 시작했고 현지 기업체들과 스폰서 계약을 맺는 등 6월 9일 공연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연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레볼루션에서 스타임의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현재 준비된 공연장이 B의 공연에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통보였다. 현지 기획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공연을 한 달 남겨놓고 공연장을 바꾸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공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캐나다랑 북미 쪽은 5월 달부터 공연 문화가 시작됩니다. 공연장 찾기도 힘들 뿐더러요. 만 명 이상 들어가는 공연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스타임 관계자는 현지 기획사가 예약해놓은 공연장은 B의 월드투어 무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돌출 무대를 설치할 수 없어 공연장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돌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돌출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준비한 많은 부분에 뭐 안무라든가 또는 뭐 특수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잃고 가게 되죠. 문제는 지난 2월 체결한 공연 계약서에는 현재의 공연장이 또렷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걸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부터 캐나다 공연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 때문에요. 끝내 현지 기획사가 공연장 교체를 거부하자 레볼루션 측은 곧장 공연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캐나다 현지 기획사는 계약금 입금증과 스타임이 써준 확인서 등을 근거로 스타임이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 와서 다시 공연장을 거론해서 저희한테 공연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명백히 스타임 측 잘못 아닙니까? 저희가 드렸던 돈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든 비용에 변상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스타엠 측은 현재 기획사로부터 계약금을 직접 받고 확인서도 써주었지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레볼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레볼루션이라는 업체는 저희한테 많은 약속을 했어요. 캐나다가 공연이 캔슬 통보를 하고 나서 캐나다 저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해서 각서를 썼고 저희 티켓 환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없이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확약서도 썼고. 그렇다면 레볼루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을까? 취재진이 찾았을 때 대표는 며칠째 연락도 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대표님도 안 계시고 한국에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데. 미주 공연 판권 계약 당시 능력 있는 미국 기획사로 보도됐던 레볼루션은 사실 작년 11월 설립된 국내의 신생 회사. 당시 스타엠과 레볼루션이 맺은 계약서에는 판권을 재판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스타엠의 묵인하에 레볼루션의 판권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결국 뒤의 공연은 현지 기획사가 레볼루션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레볼루션은 스타엠으로부터 하청을, 그리고 스타엠은 JYP로부터 가수를 임대받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진행돼 온 것이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작비가 상당히 높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고요. 제작비가 높았던 이유는 비의 공연의 원래 판권을 갖고 있는 그 공연 기획사가 그 제작 매니지먼트사가 그것도 그 판권을 다시 제작사에게 넘기고 제작사는 다시 그것을 현지에 있는 기획사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전체 제작 비용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관객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이면 볼 수 있는 공연을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혹은 1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티켓 판매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거죠. 판매가 부진하면 전반적으로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대로 그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연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그런 그 파국으로 치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에서 상청의 기획사들은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 제목부터 챙기려 한 셈이다. 결국 비의 성공적인 세계 무대 진출과 양질의 공연이라는 당초의 과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현재 기획사의 손에 떠맡긴 꼴이 됐다. 그 가수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가 그 공연 외적인 부분들의 어떤 수준을 항상 일정하게 지켜주는 것도 기획사의 임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획사가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문제는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욕과 애틀랜타 공연을 준비했던 한 기획사는 9월 혹은 10월을 목표로 비의 공연을 재추진하고 있었다. 저희는 한국 레볼루션하고 계약은 했는데 저희 뭐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뉴욕은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뉴욕은 한 번도 캔슬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리고 연기이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측도 지금 날짜를 다시 잡고 있어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스타엠 측에 물어봤다. 9월, 10월 두 달 정도 기간을 내서 지금 최대한 가지 못했던 지역을 다시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를 마쳤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도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참담한 실패를 맛본 지 두 달도 안 돼 재공연을 추진한다는 기획사. 과연 비의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도쿄의 한 식당에 비의 일본 팬클럽 회원들이 모였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두 번씩은 이번 비의 월드 투어에 따라 나섰던 팬들이다. 그만큼 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한 달 예정으로 비의 미국 투어를 따라다니다 공연 한 번 못 보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캔슬을 다 깨때 못했대. 아무 이상 이와나이노. 오늘의 콘서트 캔슬. 네, 하라이모토시와 月曜日から. 그それだけなのよ. 朝 6時から 並んでたんですね. 一番前の席を最後だから見たいと思って. そしたらやっぱり キャンセルだったので. もう皆さん足が動かない状態と. もう泣いてたし. 팬들은 여전히 비의 공연이 열린다면 어디든 달려가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여 B의 스태프들도 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 B요, 뭐 本当に すごい才能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 今回のあのやり方でなんか潰すようなやり方なんですよね。 もっとなんかね、 もっとアーティストを大事にしないといけないかなと思って。 そうですね。 これからあの独立するんですよね。 もっとなんか有能の人材を入れてほしい。ね。 미국 현지의 팬들은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냈다. I don't want to force him to come back within a short time. I want him to come back with success, with glory. So we don't force for any concert to happen like right away. But we want to see him when he's ready, when his crews are ready, when everything is ready, and when he comes, just boom the house. Everything. Yeah. Yeah. Don't panic. No rush. Time. Do everything properly. We're still going to be waiting for you. Plus, we get to see his movie next year. 비를 아끼는 사람들은 비가 이번 북미 공연 실패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월드 투어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이전에 한 재능 있는 젊은 가수가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선의 조건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권하고 있었다. 이 프로모터가 흥행과 이윤을 따지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만 가수를 이용하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월드스타의 조건,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준비가 된 뒤에 무대에서는 비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한 외국 팬의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모처럼 등장한 비라는 대형 스타를 진정한 세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무대에 세우는 그런 풍토가 절실합니다. 또 가수 비에 대한 팬들의 격려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